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휴캠스 되겠고요. 코드번호 069260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30일 오후 12시 54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자, 다들 여기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일단 휴캠스. 제가 꾸준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조금 주식이 좀 많이 빠졌죠. 오늘 거의 11%, 12% 가까운, 큰 하락폭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좀 비롯된 건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거 좀 보시면, 휴캠스 환화솔루션 DNT 조달 소식에 10% 급락. 여기 보시면 질산 유도품이라고 그 시설 신규 투자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완전히 급락했거든요. 22만 900원 아니고 22,000원입니다. 잘못 쓰신 것 같은데 2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지금 남해화학에서 분리된 뭐 정밀화학, 기초화학, 여수산업단지 내뭐 이런 것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에서 전량 외부에서 조달 중인 DNT를 완전히 자체 생산을 좀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DNT MNB의 경우 국내 시장 거의 독점 기업이거든요. 아무래도 타격폭이 클 겁니다. 타격폭이 클 거고 그러면서 주가가 쭉 빠졌는데 일단 DNT가 뭔지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DNT가 뭐냐면 일단 DNT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뭐 되게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DNT가 어떤 거냐면요. 그 질산 유도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그 어디에 쓸수 있냐면 이제 TDI라고 뭐 TDI 뭐 이런 염소, 가성소다, 합성가스, DNT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TDI를 만들려면 그중에서 DNT가 굉장히 중요한 원료가 됩니다. 거의 원가의 40%. 이렇게 비중이 큰 핵심 원료거든요. 뭐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휴캠스에서 조달을 해서 왔었는데 DNT랑 합성가스 여러 가지 원료로 TDI가 되고 그다음에 폴리우레탄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 체인 형태죠.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뭐 자체 조달을 한다고 해버리니까 안 그래도 휴캠스 뭐 질소 공장도 또 추가로 짓고 있고 생산 능력을 더 키우고 있죠. 이제 이게 휴캠스 입장에서는 사실 뭐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질산 공장 확대 발표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참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갑자기 주가 급락해버린 상황입니다. 급락해버린 상황이고, 일단 추세선이 깨졌어요. 그리고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뭐, 제 생각에는 좀더 하락해서 밑에 21,000원 지지선까지 빠질 가능성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켜진다는 관점 하에는 아직까지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다라고 볼수 있고 만약에 이것까지 깨지게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회사에 정말 큰 악재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아마 뭐좀 사들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더 추가적인 하락 예상합니다. 추가적인 하락 예상하고요. 기본적으로 하락 나와서 다시금 반등하려면 또 좋은 이야기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휴캠스 내부에 담고 있는 뭐 친환경이라던가 저탄소 이런 기조들 분명히 이어갈 수 있는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과 연결 지어보면 좀더 좋은 모습 가져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큰 어떤 악취인 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으로 끝나면 되는데
다른 회사들에서도 좀뭐 연달아서 뭐 질산 공장을 좀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사실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G화학도 딱 그런 것 같아요. LG화학이 이제 폭스바겐 이슈 때문에 좀 하락폭을 맞이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들에서 그 배터리 가동 라인 우리도 양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게 배터리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본력을 투입하면 제가 알기로는 생산이 그렇게 배터리만큼 막 어렵다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위험성 내포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일단 내일까지 또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그 김용재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누르게 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아침 일찍이 출근하십니다. 김용재 소장님. 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뭐, 미국 증시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모습들, 최근에 어떻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혼조세로 마감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동시 호가상한가지도 보여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9시부터 장 시작됐고요. 종목 바로 주시고 있죠. 뭐,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주시죠. 진양산업, 그리고 GL팜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장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목표가 달성,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22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2%나 상승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진양산업 또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뭐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VIP 매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톡 친구 또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다들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가 보셔서 보고, 여기 또 홈페이지 내부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매 리딩, 종목 매매법과 리딩까지 또 나와 있고, 가격 같은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주식에 관해서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시 8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영상들도 찍어드리지만,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 그리고 김용재 소장님이 진행하는 무료 추천 종목들도 한번 여유 되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